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그림을 뭘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애들 발가락도 나와 있는 해변 그림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강서 목민관학교에 오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불러주셔서. 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우리 진성준 의원님이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그 힘이 되실 분들을 이렇게 키워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그 많은 가르침을 배운 곳이라서 제가 아주 즐겁게 왔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동해안에 있다가 이렇게 해변에 있다가 너무 좋아서 더 있어야 되는데 막 달려왔습니다. 여기 너무 덥죠. 근데 동해안은 지금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하나 책을 먼저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그게 빨리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마이클 무어 감독이 다큐멘터리 필름을 하나 찍었는데요. Where to invade next? 다음은 어떤 나라를 침공할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제목인데 거길 보면 이제 내용은 유럽 각국을 다니면서 좋은 점을 이런 걸 미국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태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태리 사람들은 보통 회사에 다니면 4주는 기본적으로 휴가를 간다고 그래요. 그것도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조금 좋은 직장 다니면 한 8주를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보너스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13번째 월급이라고 해서 겨울에 월급을 한 번 더 받고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태리는 그렇게 굉장히 우리도 알고 있죠. 거기 워낙 잘 놀고 잘 먹고 뭐 이러는 대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영화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 그 부부가 나오는데 그 부부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미국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무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미국은 자기가 아는데 휴가를 2주 이상 가는 데를 거의 보지 못했다. 4주 받으면 아마 그거는 미국에서 최고의 직장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급 휴가를 받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제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미국 정말 미국 맞냐? 너네 그러고 사냐?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세계화를 통해서 하나 볼 수 있는 건데 마이클 무어의 그 영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태리 것뿐만 아니라 프랑스에는 아이들 급식, 그 다음에 핀란드의 교육, 뭐 이런 것들, 노르웨이의 감옥 이런 것들을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 이게 세상이 꼭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대로 살 필요는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동해안 그 좋은 데서 여기 오면서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라이시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께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의 그 다큐멘터리 한국 자막으로 된 영화가 아직 제가 못 봤어요. 부분 부분으로 돼 있고. 그 이제 한국에 아마 공식적으로 상영을 하려고 지금 들어오는데 빨리 하루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로버트 라이시 교수의 그 강연을 이렇게 한글 자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카드뉴스로 쭉 나온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게 다 이렇게 연관된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과 다 연관된 얘기고요.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제민주화 햇빛정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얘기는 이 루이스 브랜다이스라고 하는 분, 미국 대법관인데요. 1920년대 대법관을 했습니다. 이분이 유태인 최초의 대법관이라서 당시에도 이분이 대법관이 될 때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법관을 신가. 이분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당시 최고의 개혁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 어려운 개혁, 오늘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 그 어려운 개혁을 미국에서 한 하여튼 정신적 지주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햇볕은 최고의 살균제이며 전등은 가장 효율적인 경찰관이다. 이렇게 음습하게 내버려 두고서 거기서 균이 이렇게 살균제를 아무리 뿌려봐야 균을 다 쫓기는 어렵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는 것이 그러면 스스로 치유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개혁 철학인데요.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이 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특히 야당 국회의원, 소수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 우리가 앞으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햇빛 정책이 중요하지 않느냐. 뭐 많은 분들이 북방 대북 정책의 햇볕 정책하고 좀 혼동을 하시는데 햇볕 정책은 따뜻하게 해서 옷을 벗게 하는 게 햇볕 정책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햇빛 정책은 환하게 비춰서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아 문제가 어디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화면도 좋았고 지금까지 좋았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강연에서 이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상 나라가 망하는 징조들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보셨듯이 1776년에 프랑스 함대가 와서 우리나라 의계를 강화되어 있는 의계를 약탈해서 갔을 때 그때 사람들은 이미 아 우리 조선이 뭔가 지금 위태롭구나 하는 것을 느꼈죠. 왕실의 의계를 프랑스에서 와갖고 그렇게 약탈해서 갔는데 우리 국가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역사 책에서 배운 뭐 신미양요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대개 한 1776년 이때쯤 되는데 그때서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약 한 30여 년이 걸린 거죠. 하지만 그 이후로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막아보자고 온몸을 불살라서 사람들은 막았죠. 근데 결국은 안 된 거죠. 오늘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매우 유사한 경로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흔히 얘기하는 대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인구폭탄이라고 하는데 인구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구가 줄은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초입에 들어서서 우리 지금 보이고 있는 현상들은 그런 현상들을 쭉 우리는 겪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를 지금 잘 모르는 거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2001년도에 제가 당시에 이제 인터넷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칼럼이 제목을 한국은 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써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칼럼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고 그 칼럼을 나중에 책으로 엮어서 나왔는데 이제 한국은 망한다 이렇게
책을 써서 어떤 사람들은 쟤는 뭐 15년 전서부터 한국은 망한다로든지 여태까지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같은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옛날과 같은 그런 그 황금 시대로 다시 가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점차 쇠락해가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15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15년 전하고는 다르게 인구 폭탄, 인구가 감소되는 문제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지난 뭐 이제 8년 반이 지나갔죠. 지난 8년 반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지난 8년 반 동안 정말 기가 막히게 경제를 망쳐놨죠. 그 결과 지금은 굉장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지금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네. 9시까지 그러면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끝나기 전에 한 10분이나 20분 전쯤에 좀 8시 한 4, 50분쯤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뭐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고요. 제가 한 뭐 100시간을 말씀드려도 부족한데요. 지난번에 뭐 밤새도록 필리버스터에서 7시간 얘기했는데도 뭐 조금밖에 얘기 못해서 답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 드릴 말씀은 너무나 많고요.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뽑아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추락의 이유로서 경제 구조의 문제 그리고 인구 문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경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정치가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난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보다시피 오히려 경제를 더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인구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망쳐놓은 그것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인 해결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적 문제 지금 제가 이 그림은 저희는 이미 한 10년 전서부터 이 그림을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면은 지금이 여기 2016년이니까 2006년도, 7년도 이 정도 됐는데요. 이 정도 됐을 때 저희는 이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불행하게도 저희 경제학자들의 예측이 맞아떨어져서 여기서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오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이것에 대한 해결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잘했는데 세계 경제가 나빠져서 그런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도에 경제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이것은 세계 경제가 그런 거라 우리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곧 좋아질 것이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하루 이틀 갈 문제가 아니고 몇 년이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아니다. 이거는 뭐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이제 금방 좋아질 거니까 따라서 그 이분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제 때려 박는 거니까 그래서 4대강에 엄청난 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그 자원외교에 또 엄청난 돈, 그 다음에 방산 비리에 또 엄청난 돈, 거의 그게 100조 원이 됩니다. 100조 원을 그야말로 그냥 갖다 버린 거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0조 원이라고 하면. 그 10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리면서도 이분들은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 맨날 내년이면 좋아진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4%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한 9월달쯤 되면 또 성장률을 줄여요. 그죠? 이게 뭐 또 뭐 잘못돼서 우리는 잘했는데 뭐 그리스 매년 뭐 전 세계 국가가 이렇게 많으니까 문제가 터지잖아요. 금년엔 또 그리스가 문제가 되어서 원래는 잘 가기로 됐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 다음에 또 유럽이 문제가 되어서 뭐 이래요. 금년엔 또 이제 좋은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죠. 브렉시트가 생겨서 금년도엔 또 이렇게 됐다. 그걸 가지고 과연 이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겠냐. 그
그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령화가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즈에게 배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사실 지난 10년간 제가 해온 얘기는 사실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다른 경제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해결책을 우리가 보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 경제의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대공황 당시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질이 멸렬하고 각국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1929년도에 대공황이 터졌는데 결국은 해결을 못하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죠. 경제학자들은 대공황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경제 위기서부터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전 세계가 지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지금 제로금리죠, 아직도. 그리고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디플레이션 가지고 얘기해도 한 시간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무슨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냐. 사실상 지금 물건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건값이 오르는 게 뭐냐면 공공요금만 오르고 담뱃세가 올라서 작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그렇지 지금 공산물 가격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 얘는 100원에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물건을 팔 때 되니까 얘 가격이 90원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이익이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보다 10배, 100배가 무서운 겁니다. 기업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플레이션을 막겠다고 돈을 무한정 푼 거죠. 그런데도 디플레이션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걱정은 됩니다, 지금. 돈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풀려 있으니 언제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 갈지도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아직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이게 걱정들이 아주 심각해진 상황이죠. 이 상황이 1929년도 상황과 1930년대 상황과 아주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때 케인즈는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줘라. 그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온갖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일을 시켜서 나눠주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막 사람들 뭐 그 땜을 지면 거기에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니까 이제 월급이 생기죠. 예술가들이 막 굶어 죽는 거예요. 아, 그 예술가들 어떡하지? 예술가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한테 공공에 이렇게 정부에서 돈 주고 어디 가서 예술 작품을 벽에다 그림 그리라고 그러고 어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막 나눠주는 거죠. 그게 이제 1930년대 미국이 했던 작업들인데요. 케인즈가 그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케인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가난해지면 그럼 그 사람이 소비를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이 소비를 못하면 당신 물건을 안 사니까 당신이 망하게 되고 그러면 당신이 망하게 되면 다시 실업자가 생겨서 이게 악순환으로 간다. 경제학자들은 그 이후에 케인즈가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큰 충격을 받아서 경제학 교과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시경제학이라는 게 생겼고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다시 바라보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제학자들은 경제라는 것은 인체하고 거의 비슷하다.
인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 잘 돌아야 되죠. 피가 어디에 막혀있다, 동맥경화가 생겼다. 그러면 그 맑은 피가 다른 쪽으로 전달이 안 되니까 뭐 특히 당뇨병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피가 제대로 안 통해서 뭐 나중에 뭐 마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의 순환도 원활해야 소득이 증가하고 혈관이 막히면 건강 이상이 오듯이 경제도 마찬가지다. 이게 바로 케인즈의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동맥경화라는 게 뭐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지방이 혈관을 막으면 그러면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경제도 똑같이 인체에서 피가 돌듯이 경제도 순환을 한다. 이게 이제 대학교에 가면 거시경제학을 배울 때 이게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사실 좀 학문적인 거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요. 사실 이 그림 하나만 제대로 알면 경제학은 뭐 그냥 다 이해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입니다. 우리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 기업은 모든 것, 어떤 거든지 생산하는 사람은 전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처럼 엄청나게 큰 기업도 기업이지만 저 앞에 있는 구멍가게 혹은 포장마차도 저희는 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라면을 맛있게 끓여서 판다. 우동을 맛있게 끓여서 닭꼬치를 맛있게 만들어서 판다. 여기도 우리는 기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야누스 백처럼 이렇게 이쪽은 기업이고 이 포장마차 아저씨는 그 다음에 가게에서 그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집에 애들 이제 김밥 하나 사갖고 집에 들어가죠. 애들 위해서 통닭 하나 사갖고 집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때 소비의 주체는 가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게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다가 자본을 제공하죠. 그것의 주체를 우리가 가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크게 뭉뚱그려서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주체를 가게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생산 요소를 받아서 생산을 하는 모든 주체를 다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대 기업서부터 그냥 파출부 아주머니까지 전부 다 우리는 기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생산 요소를 받아서 노동과 자본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생산을 한 다음에 거기서 물건을 가지고 만들면 뭐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물건을 가게한테 대고 파는 거죠. 뭐 기업 간에 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우리가 중간에 상계되니까 그건 따지지 않고요. 크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뺑뺑뺑뺑뺑뺑 잘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경제는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되게 우리가 대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를 하다 보면 이 그림 하나만 설명하는데 한 일주일 설명을 합니다. 네,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10분 만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갖고 물건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다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건 갖다 쓰는 건 다 가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경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기업이 물건을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물건을 우리가 다 더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GNP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총생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을 전부 국내 총생산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 우리나라 GNP가 뭐 얼만큼 생산이 늘었다. 뭐 몇 퍼센트 늘었다. 이게 바로 요렇게 나라에서 돌아가는 걸 한국은행이 조기 기업의 문 앞에 있다가 생산한 걸 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 우리나라 GN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정부가 빠져 있고 외국하고의 거래가 빠져 있는데요.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기업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쪽에다가 임금을 지급하고 가게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자본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그것이 가게의 소득으로 돌아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중간에 세금도 띄고 그러니까 정부가 가져가고요. 그 나머지 여기 가게가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가게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금 다 내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케인즈가 얘기한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정부 지출을 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막 늘어나게 되는데 그 막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좀 더 책상을 좋은 책상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책걸상을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1조 원만큼 그렇게 책걸상을 다 새로 사줬다면 그러면 1조 원만큼 생산이 늘어났겠죠. 그죠? 그럼 책걸상 만드는 사람들의 생산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생산이 늘어났으니까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배당금을 지급했겠죠. 따라서 그것이 일만큼 소득이 증가했다고 우리가 다른 거 이제 세금 떼고 이러는 건 뺀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서 그냥 단순하게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아까 거로 돌아가면 지금 정부가 저 기업으로부터 1조 원만큼을 물건을 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기업은 그거에 대해서 생산 요소를 갖다 썼으니까 요소 소득으로 1조 원을 가게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가게는 돈이 1조 원이 추가만큼 생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겠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납니까? 최초에 정부가 1조 원의 물건을 샀는데 이게 혈액이 돌듯이 도니까 돈이 일로 도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나 돈 생겼네. 이 정부가 책걸상을 안 바꿨으면 이 1조 원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돈을 1조 원을 지금 민간에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 1조 원이 소득이 생기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소득이 생기니까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때 소비가 얼마가 늘어나냐면 우리가 1조 원이 늘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보너스를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어요. 그러면 신나가지고 일단 집에 들어갈 때 애들 위해서 통닭 한 마리 사들고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통닭집이 잘 되겠죠, 그죠? 제가 예전에 90년대에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어떻게 이걸 설명했냐면 당시에 지금 삼성전자, 삼성반도체가 갑자기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돼가지고 만들기만 하면 그냥 막 팔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을 하도 많이 줘서 월급날이 며칠인지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보너스를 하도 줘서. 그러니까 보너스를 하도 많이 받으니까 뭐 이제 집에서 애기 엄마도 월급을 안 가져가도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제 보너스 받았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 이제 수원에 있잖아요. 그 수원에 나와가지고 한잔 할까? 그러면 이제 그래 여러분들이 거기 가시면 거기 갈비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90년대 그때 거기 그냥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할 때는 삼성전자가 외국에 반도체가 많이 팔려서 삼성전자가 물건이 팔리면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이 보너스를 받고 그 보너스를 받아서 서갈비를 먹으면 서갈비집이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서갈비집이 잘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오랫동안에 그 수원에서 있던 그분이 이제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그 힘들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녁에 돈 쌓아놓으면 이제 아들이 그 돈 들고 가서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나게 쓰죠, 이제.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게 우리 얘기대로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는 뭔가 이렇게 풍청망청 돌아간다는 느낌. 이게 대개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울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가 거의 2000년대, 지금 2010년대까지 그렇게 돌아가던 동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설명할 때 보면 이 나이키 신발이 70년대에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80년대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이키 신발을 보면 울산에 가보면 꼬마애들, 그냥 5살짜리, 6살짜리들이 다 나이키 신발 신고 있더라. 옛날에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승수 효과. 승수가 곱하는 수예요. 멀티플라이어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1조 원의 돈을 추경을 편성해서 물건을 사들이면 그러면 실제로 한국 경제는 1조 원보다 더 많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게 케인즈가 처음 얘기한 겁니다. 뭐 그전에도 얘기했겠지만 하여튼 케인즈가 그렇게 얘기해서 대공황과 같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 뭐라 그러냐면 돈맥경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돈맥경화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표현인데요. 저는 오늘 케인즈 얘기처럼 우리도 지금 돈이 돌잖아요. 여기 돈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한국 경제는 지금 이 돈이 돌지 않는다. 여러분은 알죠? 지금 돈이 안 도는 걸.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시장에서는 이미 돈이 안 돈 지가 꽤 오래됐다는 걸 다 아는데 그걸 이제 정부에 계신 분들만 모르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년대에는 재벌이 잘 되면 그러면 재벌이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그러면 중소기업이 잘 돌아가니까 고용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임금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고 대개 우리가 임금이 그 87년도까지 노동자 대투쟁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누르고 있다가 그때 임금이 많이 상승하니까 그때 중산층이 대폭 늘어난 거죠.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니까 이게 다시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출이 또 증가하고 이 선순환이 70년대, 80년대에는 계속 돌아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그리고 중소기업을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니네 이익이 너무 많이 난 거 아니야? 회계장부 좀 가져와 봐. 그래서 너네 이거 뭐 물건값을 너무 많이 높이 받은 것 같아. 조금 낮춰봐.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죠. 그리고 골목상권에 다 침투하죠. 예. 지금 체인점들은 다 재벌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고 체인점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그 동네 골목상권은 다 무너지는 거죠. 지금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주 오랫동안 계속 투쟁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형마트 규제인데요. 이 대형마트가 이런 식으로 된 것의 그 원조가 월마트라고 미국의 그 월마트입니다. 이 월마트는 동네가 한 2만 명 사는 동네다. 그러면 아예 2만 5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마트를 큰 걸 하나 줘요. 그럼 자기네들도 망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자본이 있으니까 버티는 겁니다. 그럼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상점들은 다 망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상점에 그 사람들이 월마트에 그 일용직 노동자로 다 들어옵니다. 이거 미국 학자들이 파악하는데 한 10몇 년 걸렸어요. 이게 처음에는 월마트가 지방의 조그만 도시에 엄청나게 큰 마트를 지니까 야 이게 참 좋은 거구나 해서 다 환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동네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마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4대 보험조차도 못 들어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요. 그 미국에서 끊임없이 의료보험 얘기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도 그렇게 되는 거죠. 고용 없는 성장. 더 이상 한국에서 대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규직을 자꾸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정규직이 하던 일을 다 하청을 주죠. 예.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인천공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총차고 계신 분들, 그 보안요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라기보다는 하청기업의 정규직인데 하청기업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이 공항공사가 너하고 계약 안 하고 이 사람하고 계약해 그러면 회사 자체가 일감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전히 하루살이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심지어는 보안요원까지 그렇게 되더라. 그런데 반면에 이 재벌들은 내부 유보금을 710조 원이나 축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기업이 돈을 벌면 이 돈이 일로 돌아와야 돌아야 되는데 이게 저기에 딱 정체가 되어서 이 돈이 일로 안 온다는 거죠. 네. 뭐 기업이 돈 많이 버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전경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옛날 이 건설족들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뭐 여기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하면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국회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상임위가 국토위죠. 네. 국토위에 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면. 네. 근데 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거기 국토 예산 때문에 그렇죠. 건설 예산 때문에 그렇죠. 이 건설 예산이 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개 다 잠합을 합니다. 근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저기 도로 한 1km 깔면요. 수백억에서 수천억 들어갑니다. 특히 이 높은 다리 같은 거 지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돈을 건설회사 건설회사가 담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하도 몇십 년 동안 이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담합하는 건설회사는 더 이상 국가의 그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렇게 해서 다 담합에 걸려서 이제 재벌 건설회사들이 더 이상 국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겠구나. 이제 정신 좀 차리겠구나.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작년 8월 15일에 전부 사면해 줬죠. 그 법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싸웠냐? 왜 그런 그 저렇게 부정당 업자들, 저 담합하는 업체들 왜 내버려 두냐? 그것을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드디어 몇 년 동안 그것도 제대로 안 해서 공정위가 제대로 안 해서 공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난리법석을 쳐가지고 이제 몇 개 업체 만들어서 정말 나쁜 업체 딱 잡아놨더니 하루아침에 다 사면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 폭리가 엄청나게 남고 이 건설업체들이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유보금은 증가하고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우리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께서 돈 그런데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이 청년 수당 지급하자. 지금 청년들이 이게 바로 케인즈의 생각이에요. 근데 저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케인즈가 도로지라고 그랬다고 계속 도로만 짓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에는 이미 도로를 너무 많이 줘서 질 데가 없어요. 굉장히 낭비적인데 지금 대개 저희가 CB라고 해서 코스트 베니핏 해가지고 그 비용 편익 분석해가지고 그게 나와야지 짓는데 그거 나오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한국은 굉장히 많이 잘 져놨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케인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아니죠. 이 청년수당을 하게 되면 지금 청년들을 돕는 데는 1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를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돈을 받아서 소비를 하게 되면 그 소비만큼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다시 증가하는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그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청년수당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랬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거 저렇게 가다가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죠. 전국 호텔까지 갔다가는 이거 갖고 밀리겠다 해서 자기네들도 뭐 이름 바꿔가지고 지금 냈죠.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제가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뭐 거기도 이제 뭐 경작자들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런 건데 청년수당을 성남 지역 화폐로 주겠다. 성남의 상품권으로 줄 것이며 성남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주는데 요게 1년 내로 써야 돼요. 그건 뭐예요? 여기 지금 이걸로 돌아갔을 때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데 이 돈이 그냥 100% 일로 넘어가도록 소비로 넘어가도록 아예 유도를 해버렸는데 그것도 또 다른 데는 가서 쓰지 말고 성남에서만 써라.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성남이 특히 분당이 저게 압도적으로 보수적인 도시였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크게 바뀌는 이유가 이런 거죠. 저희가 2015년도 메르스 추경 지금 추경한다 그러는데요. 지금 저쪽에서 뭐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지금 추경도 엉터리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금년도 추경은 될까 말까 하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메르스 추경할 때 당시 정책위의장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2천억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이 아이디어죠. 지금 어려운 게 메르스 때문에 타격을 입은 대상이 누구냐? 그럼 그 사람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작년도에 메르스 추경한다고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시민들한테 그게 피부로 와닿나요?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 물론 이제 조그만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는데 그것이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이 되어서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건데 지금 저쪽 정당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제가 속상하게 생각하는 게 저쪽 정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이거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못한 겁니다. 이게 정말 추경, 이게 정말 케인즈가 얘기하는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추경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라고 그냥 밀어붙여서 너네 추경 안 받을래? 그러면 언론에서 난리가 날 건데 완전히 두 정당은 다른 정당입니다. 이제 경작자들이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쉽게 말씀드린 거를 데이터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런 데이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고려대학에 있는 장하선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놓으셔서 이 페이스북에 강의를 했는데, 폐강이라고. 그 폐강은 강의를 폐강하는 건데, 페이스북 강의라고 해서 이제, 폐강을 작년도에 한참 많이 하셨는데, 그때, 거기 이런 그림들 그 다음에 한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저기에는 이런 데이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이 페이스북 강의가 그 자료를 제공하는데 여기 보시면 한국의 국민 총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네. OECD 평균은 여기 까만색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OECD 평균에 이제 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뭐 비슷한 정도가 됐는데 그 이후로 뚝뚝뚝뚝 떨어져서 지금은 61%로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전까지는 일본이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업은 부자인데 가계와 정부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 우리가 지금 그거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국민 총소득 중 기업 소득이 일본은 이렇게 단연코 높았고요. 한국은 원래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지금 치고 올라가서 거의 지금 일본 수준을 육박하고 있고 나머지 OECD 평균은 이 정도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평균, 이 잘 사는 나라들은 이 평균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돈 맥 경화죠. 기업의 돈이 가게로 돌아와 줘야 되는데 지금 돌아와 주질 않습니다. 임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 임금 비율이 이게 전산업이고 이게 제조업이고 그래서 80년대보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80년대에 비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져서 지금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라도 고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대기업은 고용을 지금 늘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소득 분배율. 저희가 얘기하는 총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자에게 분배된 몫인데 여기서 보다시피 지금 학자들이 그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통계상으로 처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정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 학자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보정한 거에 따르면 대개 지금 노동소득 분배율이 이렇게 70% 이상이다가 지금 60% 중반으로 60한 7, 8% 정도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처음에 그림에서 지금 돈이 돌지를 않는다. 가게로 돌아오질 않는다.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내 유보금이 이게 2015년 1분기에 CEO 스코어라고 하는 데서 이제 710조 원이 나와서 대개 이제 그 이후로 710조 원, 710조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30개 그룹 중에서 10개, 10개 그룹이 600조 원 이상의 사내 유보금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710조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경련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뭐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뭐 투자하고 뭐 이러는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고 뭐 땅 사재기나 하고 아마 건물이나 빌딩이나 짓고 저기 100층짜리 건물 짓잖아요. 뭐 이런 거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돈맥 경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벌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두드러지게 벌어지고 있느냐? 재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계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2014년도에 소수 그룹의 시장 경제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여기서 이제 평가를 한 건데 놀랍게도 한국은 120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은 대개 25위 이내에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 우리가 굉장히 불평등이 심하다고 하는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미친 120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여기 이제 삼성의 출자 구조인데 삼성은 그래도 이 사내에서 비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내 감시가 굉장히 철저하게 돼 있어서 여긴 그렇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그 것들이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이부진 사장 여기 회사에 그냥 몰아주기 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거기는 거의 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재벌들 보면 그냥 뭐 운전기사들을 막 그냥 거의 하인 부리듯이 하고 몇 달에 한 명씩 쫓아내고 막 이런 상황들. 그래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항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롯데가 이렇습니다. 롯데는 더 무시무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호텔 롯데라고 하는 이 회사는 100% 일본 기업입니다. 광운사라고 하는 아주 희귀망측한 이상한 회사들 뭐,이 한 일곱, 여덟 개가 쭉 있고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게 거의 안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알려졌느냐, 이제. 왕자의 난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경쟁사들이 언론사에다 퍼나르고 저한테도 막 이게 날라오더라고요. 롯데는 100% 일본 기업이다. 아니, 저희가 생각할 때 뭐 외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등하게 대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았던 건 뭐냐면 이 호텔 롯데는 돈을 별로 못 법니다. 롯데가 저희 지금 호텔이 굉장히 크지만 돈을 거의 못 벌어요. 그럼 돈을 버는 데는 어디냐면 그 옆에 있는 면세점이에요. 근데 이 면세점은 국가가 특허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 딱 되고 나서, 이건 뭐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만, 2012년도에 롯데호텔 소공동이 매출이 1조 원인데 국가에 얼마를 내고 있었냐면 90만 원을 내고 있었어요. 이건 특혜 중에 정말 이런 특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내가 100만 원 낼 테니까 나보고 달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때는 제가 호텔 롯데가 이렇게까지 100% 일본 기업인지 몰랐죠.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건데,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기는 일본 기업인데 왜 일본 기업한테 그렇게 특혜를 주느냐. 그래서 자기들도 할 말이 없으니까 법을 바꿔놨죠.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홍종학법 때문에 면세점에서 뭐 사람들이 쫓겨나고 뭐 실업자가 생기고, 이 조선일보 일면 톱에 나왔고요. 매일경제가 지금 매일같이 나를 홍종학법이라고 한번 씹고 있고요. 한국경제가 가끔 거들고 있고요. 이 회사들은 언론이 아닌 거죠, 사실상.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것을 읽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그 제가 법을 바꿔서 그 법이 면세 사업자권을 10년을 주는 걸 5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럼 그것이 최초로 적용을 받는 게 2018년에 받아요. 왜냐하면 2013년에 바뀌었으면 그때 허가를 받으면 2018년이나 19년에 실업자가 생겨도 그때 생기는 분은 저를 욕해도 되죠. 근데 작년에 롯데월드하고 그다음에 그 워커힐 거기가 안 된 것은 옛날 법에 의해서 만기가 된 사람들을 재심사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저를 갖다가 붙여서 저 때문에 2000명이 그만뒀다는데, 대개 그 2000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몇 명 안 되고 다 업체에서 고용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문제도 안 되는데 언론들이 그렇게 갖다 붙이고, 그러더니 갑자기 청와대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1분 만에 법이 통과됐다고.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 바보들이죠. 그죠? 제가 주장해서 그 법을 1분 만에 통과시켰으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슨 법을 1분 만에 통과시켜요? 그거를 대통령이 지금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100% 일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미국이 저렇게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에는 재벌 해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개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전에 미국에서도 재벌이 존재했고, 바로 한국과 같은 돈맥경화 현상이 그대로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도 엄청난 재벌들이 경제력을 갖고 있으니까 중소기업들을 다 쥐어짜가지고 착취를 다 하는 거죠. 임금, 그 당시에 노동조합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더 무시무시했어요. 카네기라고 지금 좋은 말, 카네기 명언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카네기 철강회사가 있었잖아요. 이 카네기 철강회사에서 파업이 벌어졌는데 거기는 노동자와 경찰 간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근데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거기서 타격을 입긴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건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그 기업을 팔고 그 다음에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꿨죠. 그런 끔찍한 경험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도 재벌의 문제가 끊임없이 얘기가 됐고 그 재벌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얘기하고 뭐 그전에도 많습니다만은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루이스 브랜다이스라고 하는 하버드대학의 법대 교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개혁을 하는데 이론적인 그 이론을 제공했던 분인데 바로 그때 재벌 개혁을 추진했었지만 이제 실패를 했던 거죠. 이게 미국의 JP 모간의 1913년도 이때 이게 여기 있는 게 이게 JP 모간인데요. 이게 JP 모간이고요. 여기 은행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은행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금융회사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아마 US 스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큰 철강 회사, 여기 알루미늄 회사, 철도 회사들이 여기 쭉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웬만한 기업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JP 모간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삼성보다 더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런데 지금 JP 모간은 어떻습니까? 딱 얘 하나만 남아 있죠. 대공황 이후에 이걸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미국이 망했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된 것을 왜 미국은 인위적으로 재벌을 해체했느냐? 돈맥경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 저쪽에서 전경련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이 지금 JP모간이 이렇게 돼서 가장 좋은데 이걸 해체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해체하고 나서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이 진실을 여러분한테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간단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실까요? 케인즈가 얘기한 대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이 잘 살면 그러면 이 사람이 소비를 해줄 것이고 그러면 내 가게의 장사가 잘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애를 학교 보내고 소비를 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 또 계획을 그 사람이 또 장사가 잘 되고 물건이 잘 팔려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 옆에 이웃이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와가지고 백반 한 그릇 먹던 사람이 이제 안 와요. 그래서 요즘 왜 안 오나 그랬더니 저기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김밥 사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매출이 줄고 우리 집 매출이 주니까 나도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간단한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기업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면 경제가 그때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혈액의 순환이 되지 않아서 경제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상위 10% 소득 점유율 추이인데 이게 그 유명한 사이즈 교수, 버클리 대학에 있는 사이즈 교수가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세청에 가서 옛날 그 서류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작성을 했습니다. 1917년 윌슨 대통령이 1912년서부터 이제 20년까지 13년서부터 20년까지 대통령을 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1917년 이전에는 아마 여기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올라가죠.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이 개혁을 해서 1920년대가 되면 조금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오늘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보수당이 집권하고 공화당이 집권하고 여기서부터 망할 때까지 이 대공황이 올 때까지 그때 취한 정책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취했던 줄푸세 정책입니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노동자들에게 대해서 법질서를 세운다. 그죠? 이분들은 노동자들에게 대해서만 법질서를 세우죠? 네. 우병우한테는 법질서를 절대 얘기하지 않죠. 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법질서는 바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법질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법을 적용하겠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노조 파괴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의 지금 법률회사들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범죄 집단들인 겁니다. 사실상. 그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수사하지 않죠. 바로 그런 정책에 의해서 미국의 상위 10% 소득 점유율이 46%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공황이 터지죠. 대공황이 터지고 그리고 1933년에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 3년 동안 미국 국민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데 여기 잠깐 동안 빠졌는데 이 잠깐 동안 빠진 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이제 부자들도 다 망해갖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자들은 제대로 계속 잘 살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지금 이제 엄청난 이제 빈곤층이 생기는 이런 상황에 그 1933년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등장하고 뉴딜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정책들이 시행이 되니까 바로 상위 10% 소득 점유율이 이렇게 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980년 레이건이 취임할 때까지는 큰 차이 없이 이렇게 갑니다. 바로 이때가 미국 최고의 전성시대죠. 미국의 중산층이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고등학교만 나오고 그리고 디트로이트에 가서 자동차 회사에서 좀 일하면 그러면 집 한 채 살 수 있고 그러면 애들 학교 보내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학들이 거의 특히 그 국공립 대학들은 그 주립 대학들은 거의 그냥 뭐 공부 좀 잘하면 그러면 그 돈 많이 필요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때 외국인한테까지도 이렇게 풀 장학금을 줬어요. 제가 미국에서 돈을 제 돈 내고 학교 다니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도 미국 학교에서 줬습니다. 뭐 TA나 RA나 하니까.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까지 이 정도로 하니까 미국 학생들한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미국은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그 마이클 무어의 그 영화를 보게 되면 핀란드나 이런 데서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됐냐 그래서 니네 미국에 가서 보고 60년대 미국 가서 보고 야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했다. 마이클 무어가 이제 그거를 미국 국민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옛날엔 우리가 이런 나라였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미국이 이때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때 미국의 국공립대학들이 아주 잘 되고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이 뭐 그렇게 학비 걱정 안 하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 지금은 이제 미국 대학생들은 전부 대학을 졸업하면 최소한 수만 불에서 수십만 불씩 다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죠. 그게 현실입니다. 대개 여기쯤 왔을 때 이게 2006년도 2007년도 여기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다시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왜? 상위 10%가 돈을 이렇게 다 가져갔으니 돈 맥경화가 생겼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돈이 있겠어요?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소비가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부시 대통령이 등장해서 니네 왜 돈이 많은데 왜 소비를 안 해? 무슨 돈이 있는데요? 너네 집 가지고 있잖아. 그거 갖다 써. 집 뜯어먹어. 집을 어떻게 뜯어먹어요? 대출해줄게. 그게 오너십 소사이티입니다. 여러분 다 집 한 채씩 하죠. 그리고 대출 다 해줄게.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소비를 인위적으로 늘렸다가 그 돈이 전부 부자들에게 갔고 결국은 대침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역사는 너무나 쉬운 겁니다. 이 간단한 케인즈의 얘기 하나만 알면 그냥 역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같이 저렇게 기업만 잘 살고 가게는 못 살고 정부는 계속 빚을 얻어가지고 기업만 지원한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건 그냥 뻔한 거죠. 지금 한국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1947년에서 49년까지는 각 20%씩 보면 성장률이 비슷비슷했습니다. 그죠? 그
47년에서 이게 49년이 잘못됐네. 이게 79년입니다. 네. 47년에서 79년까지 한 32년 동안 보면 최하위 20%는 116% 소득이 늘고 상위 20%는 한 99% 늘고 그 또 상위 5%는 86%. 그러니까 뭐 그런 대로 되게 비슷하게 소득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레이건이 등장하고 1979년부터 2001년까지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위 20%는 이 22년 동안 3%만 증가하고 상위 5%는 이렇게 80%. 즉 상위 독식 현상이 심화되는 거죠.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돈맥경화 현상이 계속적으로 심화되는 겁니다. 이 결과 이미 2001년까지 왔는데 2008년도에 세계 대침체가 오게 되는 겁니다. 정치가 이렇게 됐다면 돈맥경화를 풀어야죠. 그래서 돈 많은 데는 덜 지원하고 돈이 없는 데를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안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 돈맥경화 현상이 왔는데 우리가 그러면 거기다 수술해서 피를 더 잘 돌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 피가 안 통하고 있는데 계속 거기다가 주입을 하는 거죠. 재벌들만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재벌 감세 철회 반대하죠. 재벌에 대한 대규모 비과세 감면, 4대강압 당합 건설사에 대한 특혜 사면, 부실 대기업에 끊임없이 자금 지원, 뭐 외평기금. 제가 4년 내내 국회에 있으면서 이거 가지고 4년 내내 절규를 한 거죠, 그야말로. 이거 왜 하냐, 도대체. 지금, 그러면서 이제 기가 막혔던 것은 2013년, 14년에 들어오니까 돈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재정적자는 자꾸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서민주어짜기가 시작합니다. 돈맥경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현상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해온 지난 그 8년 반이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다 알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경제민주화 햇빛정책으로 국회에서 보인 게 바로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도대체 비과세 감면을 얼마나 해주는지 자료를 다고 없답니다. 재벌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다. 그 무서운 국세청을 상대로 제가 그게 201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혹시 몰라서 정권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큰일 나니까 저한테 그 마지막 순간에 자료를 넘겨줬어요. 그게 대개 1년에 5조 원에서 6조 원 사이를 재벌에게 비과세 감면을 해줍니다. 이건 그냥 5조 원 그냥 퍼주는 거예요, 재벌한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도한 언론 보셨어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햇빛 정책입니다. 이것만 온 국민이 안다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년수당 얘기하면 아니 청년수당 지금 돈이 그렇게 많아? 돈이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돈이. 그죠? 아니 이명박 정부가 100조 원을 갖다 버렸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 100조 원을 만약에 청년들에게 썼다면 여기 지금 매년 재벌들에게 5조 원씩 쓰는데 그 다음에 이 4대강에 갖다 쓰고 건설사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 엄청난 돈을 담합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도록 저렇게 봐주는데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만 쓴다면 지금 뭐 문제가 되는 누리과정 저런 건 아무 문제가 없죠. 청년수당 다 주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껴서 쓰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잖아요. 뭐 지방에 가보면 쓸데없는 무슨 뭐라 그러나요? 무슨 박물관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네.
제가 말씀해 얼마 전에 이제 이거 준비하는데 그날 딱 보니까 2분기 소비 성향, 2분기 국세청에서 가계 이 자료가 지출 자료가 발표됐는데 2분기 소비 성향 역대 최저, 빈부격차 더 악화, 담배, 주류, 월세, 보건 지출만 껑충. 그러니까 사용할 건 안 사용하고 그다음에 속이 상하니까 담배만 계속 피고 그냥 계속 술만 마시고 지금 이러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사교육비조차도 지금 줄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지금 계속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저기 다수당이 됐는데 야당이 왜 제대로 정책을 못 취하느냐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를 들면 이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4년 내내 노동계약 정책 하려고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그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야당으로 지금 힘겹게 이거 막아내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니었다면 그냥 해고가 지금 막 나올 겁니다. 저분들의 얘기가 한국이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통계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나오고. 제가 그래서 얘기한 게 그거죠. 우리 이 자료를 보인 게 우리 자영업자 빼면 임금 근로자가 1820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1160만 명인데 이분들이 형편이 좀 좋으신 분들이죠. 이 고용보험은 맨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게 되면 고용보험에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용보험 자료에 보면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퇴사한 사람이 몇 명이냐? 2013년도에 560만 명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을 가입한 형편이 좋은 사람 1160만 명이죠. 560만 명 거의 50%잖아요. 절반이 1년 내에 쫓겨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하지도 못한 미가입자 660만 명을 하면 1220만 명이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고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 이거를 더 유연하게 하면 지금 더 자르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1년에 안 잘리는 사람이 기껏 해봐야 500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더 자르겠나. 제가 최경환 부총리한테 물어본 게 그거죠. 도대체 얼마나 더 해고를 당해야 당신들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정경련이 원하는 해고의 숫자는 도대체 얼마란 말입니까? 그리고서 노동개혁법을 낸다니 그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 그 다음에 근속연수별로 보더라도 1년 미만에 348만 명 그리고 3년 미만을 다 더하면 493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지금 지식정보 사회에 기술 축적이 안 되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은 자꾸 떨어지는 거죠.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30대 여기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20, 30대는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견디질 못하고 다 쫓겨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의 53만 개 기업 중에서 이게 지금 14년도에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명목상으로 세 개 회사지만 이 두 개 회사가 25%의 단기 순이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37%까지 갔습니다. 소득 양극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계도 제가 이제 처음으로 밝혀낸 거라서 대한민국에 세금 낸 사람 통계를 달랐더니 없답니다. 못 준대요, 국세청이. 그래서 이게 말이나 되느냐 도대체. 어떤 나라는 100년 전에 국세청 자료까지 다 뽑아서 자료를 만드는데 지금 당장 금년도 자료를 못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냐.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밝혔더니 결국 우리 1967만 명이 세금 신고를 하는데 그중에 과세 매달자가 많긴 많습니다만 뭐 절반이 지금 과세 매달자라고 그러죠. 근데 중위소득 중간 983만 등을 보니까 월 162만 원밖에 못 벌더라. 그거 갖고 생활이 되냐 이거죠. 두 번째 문제로 빨리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돈 맥경화 현상이 나서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경쟁력 자체가 지금 전 세계에서 자꾸 지금 뒤지고 지금 중국은 조그만 회사들 그야말로 이름도 좁쌀이죠. 샤오미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보면 샤오미에서 만든 거 굉장히 많죠. 제가 엊그저께도 무슨 팬시 상품점을 갔더니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너무 제품이 좋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자동차 이미 중국이 우리를 훨씬 앞질러 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기자동차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전기자동차 지원을 안 해요. 기재부가. 그렇게 재벌 지원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서 작년도 세법 심의할 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왜 전기자동차 지원을 안 하느냐. 현대차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현대차가 늦은 거죠. 그러면 늦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전기자동차에 지원을 해서 현대차가 정신 차리고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현대차가 준비가 될 때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기차 안 사고 있고 그게 붐이 안 일어나니까 다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다른 나라는 지금 완전히 전기차 붐이고 지금 중국은 그냥 자동차 회사를 해봐야 저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독일이나 한국도 못 쫓아가니까 우리는 아예 전기차로 간다 그래서 전기차부터 시작했어요. 전기차는 우리보다 지금 훨씬 앞서 있습니다. 무인자동차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 얼마 남았어요? 네? 10분이요? 네. 10분 동안은 좀 어렵겠지만 아무튼 빨리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인데 저출산이 이제 이거 이 얘기는 제가 2014년도에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고 하는 정책을 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40여 분 의원님과 포럼을 만들고 이거 하자.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좋은 정책 냈다고 다 그래서 딱 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조선일보 일면 탑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허경영 씨와 같은 대통령 후보급으로 만나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조선일보를 보고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포퓰리즘을 해갖고 되겠느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적인 위기가 현재 초저출산율 기준이 1.3명인데 1.3명을 넘은 지가 지금 2000년도에 넘었습니다. 지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2.1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게 대개 뭐 1.8 이때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초저출산율 기준이 1.3인데 이 1.3을 지금 하회한 게 이미 10년이 넘었다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이 1980년대, 90년대 여기에서 한국은 지금 이렇게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때도 아직도 하나하나 잘 기르자 이거 하고 있었어요. 2013년 이건 뭐 데이터니까 제가 빨리빨리 얘기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2013년도에 초혼 연령이 증가해서 남자 32세, 여자 29.6세입니다. 지금 여자 30세 넘었다고 작년도에 나오더라고요. 1993년도에 남자 28세, 여자 25세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10년 만에 그냥 이렇게 굉장히 빠른 거죠. 35세 이상 여기 그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35세 이상 임신을 해서 병원에 가면 비상에 걸리죠. 일단 검사 항목이 달라지죠. 그 비율이 지금 21%가 넘. 지금 아마 30%는 가까이 되지 않을까 봐.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중위 연령 닭 세워놓으면 중간에 계신 분이 40세인데 2060년이 되면 57세가 됩니다. 절반이 환갑 이상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럴 사람이 지금 2014년인데 2016년서부터 지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생산 가능 인구 비율
전체에서부터 15세에서 65, 64세, 여기를 지금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러면 이게 2014년이나 2015년도에 이미 정점을 치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고 있어서 이게 점점 내려가면 2060년이 되면 이게 절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라는 사람 절반이 어린애들이나 아니면 노인인데 노인 비중이 자꾸 늘어나가는 거죠. 지금 일터에서는 이미 1993년도에 34세인데 2013년에 이미 40세로 늘어났습니다. 저기 지금 울산이나 뭐 이런 포항이나 아니면 지금 조선산업하는 그런데 거제나 이런 데 가보면 되게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전부. 2017년에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2018년에 고령 인구가 14%라는데 이게 고령 사회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요. 2026년이 되면 고령 인구 비중이 20%가 되어서 초고령 인구가 되고요. 더 끔찍한 건 2031년서부터는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37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30%를 증가하게 되고 2060년이 되면 고령화 비율이 40%, 80세 이상이 17%가 되리라고 현재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 되었을 경우에, 중간쯤 갔을 경우에. 지금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우리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쪽이 남자고 이쪽이 여자입니다. 근데 현재처럼 되면 그게 거의 이 저위가 바로 그걸 얘기해요. 현재처럼 되면 앞으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0세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2060년이 되면. 이건 국가로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 통계청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림으로 연도별로 이걸 이 그림을 쫙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그림 자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래서 2020년이 되면 노동 공급이 이만큼 부족할 것이다. 내수는 위축될 것이다. 지금 벌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지금 비어가기 시작한 게 이미 오래고요. 지방은 뭐 거의 다 지금 다 폐교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잠재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빨리 이게 국가적으로 빨리 우리 신혼부부 대책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지금처럼 저렇게 무식한 아파트가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아예 도시 하나를 설계를 해서 도시는 아니고 촌락을 하나 설계해서 아이들이 자라나기 최고의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우리 촌락을 왜 못 만드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신혼부부가 25만 쌍쯤 되는데 그들에게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제가 이렇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오늘도 저 우리 민병두 의원님이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셨는데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제 이른바 국민 안심 채권 그걸 발행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프랑스나 영국, 스웨덴이 우리 옛날 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멋부리느라고 애를 안 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이렇게 이미 90년대 올라가가지고요. 프랑스가 이전에 애를 많이 낳았습니다. 스웨덴도 역시 이렇게 굉장히 애 안 난다고 그랬다가 지금 국가적인 정책으로 올라갔고요. 영국도 1.8에서 이렇게 올라 지금 1.3 미만으로 내려간 나라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1.3 미만으로 지금 10여 년째 헤매고 있는데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왜? 맨날 재벌만 만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분들은 생뚱맞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제가 만나면 사람들이 와서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했다고 다 얘기하는데 그 다음날로 허경영하고 같은 급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다 절망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 정부는 대책이 없구나. 국가 존망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정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황은 지금 이렇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되게 1800년도에 살던 이 땅의 사람들과 우리가 겪는 경험이 아마 비슷한 경험이 될 것이다. 좀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자꾸 지금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 탓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 자체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 국민경제를 제대로 이걸 돌리자. 지금 자꾸 저쪽에서는 재벌 대기업 지원하면 낙수효과가 생긴다 그러는데 이거 안 되는 것이 이미 10여 년째 우리가 다 봤는데 왜 자꾸 이러느냐.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여기다 계속 퍼붓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낙수효과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이렇게 하고 복지를 여기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생활비를 떨어뜨리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만든 그래프라서 옛날 용어를 그냥 썼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생활비 절약 캠페인 뭐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비를 줄이고 복지를 늘리게 되면 이제 이게 정세균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분수효과가 생겨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로 경제가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한국 경제가 다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제 돈맥경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이것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이 즉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이웃이 못 살게 되면 그것이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내 이웃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이웃이 잘 살게 되면 나도 잘 살게 되는 그 얘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햇빛 정책의 굉장히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3년 전에 만들어서 바로 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장정을 시작했고 엄청난 효과를 발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무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네. 알지만 저희는 이제 거기서 어떤 의원님이지 오늘 어디 출동했고 어떤 의원님이 어디 출동했고 이거를 이제 다 보고 있는데요. 그 매일 같이 출동합니다. 지금 뭐 이미 그 기자회견을 한 것이 수백 회고요. 그리고 현장을 찾아간 게 제가 찾아간 제가 그 현장을 안 찾아다니는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을지로위원회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갔고요. 예를 들면 지금 가습기 살균제 이런 얘기 나왔는데 우리 장하나 의원님이 3년 내내 가습기 살균제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아무도 장하나 의원 얘기를 안 하죠. 바로 이렇게 아무도 보도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매일 그 무슨 특권이나 누리고 그다음에 뭐 매일 뭐 갑질이나 해대고 이런 걸로 지금 매도해서 바로 그 매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깨서 혈액순환을 잘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답답하게 여기는 게 그겁니다. 저희가 집권해서 정말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최고로 이익받는 집단은 재벌입니다. 돈 많이 벌면 여러분들 TV 더 좋은 거 사잖아요. 돈 많이 벌면 여러분들 휴대폰 더 좋은 거 사잖아요. 그죠? 에어컨도 없어서 지금 이 더운 여름에 이런데 또 에어컨 하나씩 살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일보 일면탑에 제가 4년 국회의원을 하는데 우리 진 의원님 조선일보 일면탑에 아마 못 나와보셨을 거예요. 저는 두 번 나왔습니다. 네. 저를 대통령 후보급으로 올려놔서 제가 굉장히 조선일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조선일보, 그 다음에 조선일보 일면에 아예 났고요.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다 사설에 이렇게 냈습니다. 저는 바로 이분들 최근에 무슨 인구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그 면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신문들은 실력이 너무나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던 신문이라면 사설을 이렇게 쓰지는 않죠. 그런데 바로 이런 신문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면세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그 책임을 정치인들한테 떠넘깁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내 뭐하니?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의원이 아니니까. 저는 그거를 왜 거기다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시켜야죠. 국민들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하고 생각이 같은 생각이 되면 정치인은 저절로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욕하는 분들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집니다. 저 욕할 시간에 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더 잘 살기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얘기들을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아주 소수가 뭐 얘기해 봐야 국회의원들이 그거 얘기 들어주면 자기 인기 떨어지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 현실을 모릅니다, 지금.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재벌을 지원하고 기업을 지원해야지만 경제가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그리고서는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를 몰아라 지금 이러고 있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을 계속 지금 새누리당은 이용하고 있죠. 경제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경제학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밖에 얘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복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당에서 얘기하는 건 경제 이론에 투철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증거까지 완벽하게 갖춘 대한민국 경제를 구할 수 있는 방안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단 한마디로 야 파이가 커진 다음에 나눠 먹어야지 쟤네들은 자꾸 나눠 먹자고만 얘기해. 오늘 제가 한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면 그게 바로 햇빛 정책입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게 되면 정치인들은 자연적으로 쫓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계속 그 이상한 신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업을 지원해야지 기업을 지원해야 경제가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대해서 니네 재벌개혁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개혁의 길이 아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루이스 브랜다이스와 윌슨 대통령이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개혁에 실패한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아직 국민들이 그거를 쫓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한 이것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루이스 브랜다이스를 만나서 왜 실패했는가 얘기를 듣고 그리고 국민들하고 소통하기 시작하죠. 바로 이것이 제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대해서 당신께서 단식까지 하면 지금 보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방자치를 위해서 왜 단식을 하실까? 그게 아닌 거죠. 민주주의가 뿌리에서부터 살아나야지만 이
거대한 기득권 세력을 깰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님이 개혁 정신이 부족해서 개혁을 못했나요? 외환 얘기 오고 나서?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건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집권도 정권 교체도 중요하고 집권도 중요한데 집권하고 나서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 거대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저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아까 1,000번의 강의를 들어야만 하게 된다 그랬는데 한 번의 강의를 들으시고 1,000명에게 전파를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 다 희망의 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와주신 것 같아요. 좀 장소가 협소해서 죄송한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9월 3일 날은 그렇게 수학여행 겸 졸업여행 겸 소풍을 가게 되고요. 9월 6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강의 문재인 대표를 모시고 마지막 강의를 듣게 됩니다. 강의가 끝나면 문재인 대표와 더불어서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다음에 대표를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졸업식을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